역대 타이거즈 베스트입니다. 타이거즈가요, KBO 리그에서 최다 우승팀인 만큼 정말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거쳐간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역대 선수들 가지고 라인업을 짜봤습니다. 먼저 조기현 위원장님 라인업부터 만나보시죠. 1번 좌익수 김일권, 2번 2루수 홍현우, 3번 우익수 김종모, 4번 지명타자 김봉현, 5번 3루수 한대원, 6번 중견수 이순철, 7번 1루수 김성한, 8번 포수 장채근, 9번 유격수 이종범, 선발은 윤성민 선수, 중간 임창용, 그리고 마무리 선동열 선수입니다. 와, 이종범 선수가요, 9번 타자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요, 진짜? 저도 1번하고 9번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은. 9번으로 밀린 건요. 나이로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타이거즈 팬이었던 우리 박찬현 PD님, 이 라인업 보고 지금 어떤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향수가 떠오르는 라인업이다. 예, 그 시절에 그 아우라가 떠오르는 라인업인데, 왜 위원장님 본인이 아니라 윤성민 선수를 선발로 집어넣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뭐 제가 언급을 했지만요, 윤성민 선수는 저보다 직구 스피드, 변화구의 각 또 한수입니다. 그래서 1선발을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투수였죠. 그리고요, 저희가 또 지난번에 박정곤 의원님 출연하셨었을 때 현역 선수들로 또 라인업, 베스트 라인업을 짜봤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차기 국가대표 감독감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런 거 계속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해설 열심히 하려고요. 저 해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미래 감독 후보께 한번 라인업 짜달라고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열심히 짜봤습니다. 1번 유격수 이종범, 2번 중견수 이순철, 3번 1루수 김성한, 4번 지명타자 김봉현, 5번 3루수 한대화, 6번 2루수 홍현우, 7번 우익수 김종모, 8번 포수 장채근, 9번 좌익수 김일권, 선발은 조계현 선수, 그리고 중간 이대진, 마무리 선동열 투수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좀 전에 봤던 라인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발에 이제 조기현 위원장님을 넣으셨어요. 혹시 오늘 출연하셔서 그거 의식하고 넣으신 건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솔직하시네요. 그런데 이 라인업이 아무리 봐도 베스트, 해태 타이거즈 왕조 시절의 베스트 라인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선발 투수는 조기현 위원장님이 맞고요. 사실 선동열 전 감독님이 선발로 오시면 되는데 사실 뒷문이 헐거워져요. 네, 그래서 조계현 위원장님 7이닝, 이대진 감독님 1이닝, 마무리 선동열 감독님 1이닝. 이것까지 이미 끝났어요. 다 경기가, 짜셨네요. 네,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진짜 꼼꼼하신데 역시 차기 국가대표 감독을 노리는 야심이 라인업에서까지 지금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력강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가대표 꾸리는 일에도 관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박정권 위원님 라인업 어떻게 보시나요? 차기 감독 가능할까요? 이 선수들이 활약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박 의원이시거든요. 놀랐습니다. KBO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한 박찬현 PD님이 이 시점에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냉철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네. 네. 야구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방송적으로 봤을 때 노잼이에요. 노잼 라인업. 이미 저 위원장님 라인업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노잼 라인업이라 그 해설자로서 좀 뭔가 지금 뛰고 있는 최용우 선수나 뭐 김도영 선수를 이렇게 좀 한두 명씩 집어넣어서 지금 팬들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조금 그 해설자로서의 본분을 조금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국가대표 감독에 지금 심취해 계신 게 아닌가. 그렇지, 이제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요,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도 영구결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타이거즈가 보니까 역대 멤버들이 이렇게 화려한데도 영구결번이 선동열 선수, 이종범 선수 이렇게 둘밖에 없더라고요. 네.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선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을 좀 옮긴 선수예요. 대신 이제 선동열, 이종범 선수는 실력도 월등했지만 중간에 일본 갔다 와서 다시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40인
레전드에 이제 포함이 돼서 영광을 좀 누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된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영국 열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열변은 정말 잘한다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좀 까다로운 게 좋죠.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요. 예, 공감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에 영국 열변은 저는 항상 희소해야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냉철하죠. 영국 열변은 좀 더 냉정하고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호하시네요. 네, 그래서 레전드 분들은 많이 계시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